저희 몸에 다양한 질환들, 그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미생물의 불균형이 피부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도 오늘 안에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와, 정말 이 미생물 불균형이 피부까지, 이게 이걸, 피부 질환까지 다양한 증상들을 이렇게 유발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내용을 보면서 미생물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의 미생물이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들을 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미생물이란 거는 저희가 장 안에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 이정혜 리더님께서 피르미트 테스트라고 그런 그 균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비만 대사와 관련된 그 균이거든요. 근데 이 균이 또 되게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여성의 또질 안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구강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아메이 이 오랄 케어 제품들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맞춰가지고 또 새롭게 나오게 된 거고, 또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미간 사이 뭐 이런 데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런 이마 이런 부분에는 이런 미생물의 다양성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보면 제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위들만 하더라도 미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펀자이라고 해가지고 그 곰팡이 그런 균주들도 굉장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부의 그각 부위마다 또 다양성이 다 되게 다양한 데가 있고 또한 적은 데도 있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피부 미생물의 불균형이 피부의 장벽을 제 기능을 떨어뜨린다. 말씀드리고 피부의 수분과 유지를 이제 감소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피부의 수분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는 거죠. 또한 피부가 손상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부에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거나 병균이 이제 쉽게 침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이제 환자분들 보시면은 이분들의 피부에서는 피부의 수분과 유지를 유지하는 필라그린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필라그린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 이제 어느가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 필라그린 단백질의 안유도를 되게 조절하는 게 우리 몸 안에는 피부에 미생물들이 뭐를 관여를 한다 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다음 거를 좀 보시면 이제 저희 피부의 미생물이 균형이 또 떨어지게 되면은 이 피부의 산성도도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저희 피부는 산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약산성. 맞습니다. 이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분들은 되게 잘 모르세요. 예. 그런데 피부 미생물이 이제 균형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피부의 산성도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에 적합하지 않은 미생물 축진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피부의 염증을 이제 오히려 더욱더 증가시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질환이 원인이 되는 미생물들의 감염을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여드름 환자가 있는 분들을 보시면은 뭐 청소년들을 이렇게 뭐 비롯해서 뭐 성인분들 보이고 여드름이 되게 많으신 분들 보세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피부에 이런 특정 미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특정 미생물이 프로포이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스, 이 보시면은 아크네스라는 게 영어로 에크니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드름이란 뜻이거든요, 여드름. 그래서 이 특정 여드름에 대한 이 미생물이 굉장히 증폭되어서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쉽게 말하면 미생물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은 이 미생물이 어떻게 해서 이 장내 안에 있는 미생물의 불균형이 피부까지 질환이 어떻게 또 이렇게 도달될 수 있는지 유래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논문에 있는 내용을 좀 제가 따왔는데 리스크 팩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안 좋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부분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요인들, 뭐 이중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우리 장내 미생물에 되게 안 좋은 이제 그런 불균형으로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장 안에 있는 이제 그 장 이제 벽이에요. 그래서 이 장 벽이 원래 굉장히 타이트 정션이라고 가지고 되게 결합이 딱 되게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은 장 벽 안으로 이러한 그 미생물들 되게 안 좋은 것들 예, 그런 유해한 물질들이 장벽 안으로 이제 스물스물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장벽의 물질성이 이제는 떨어지게 되고 투과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단세지방산, 단세지방산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세지방산이라 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즉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대사 물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단세지방산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능 중에 기능이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암을 예방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서 장 장벽의 물질성이 떨어지고 투과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단세지방산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 뭐 암 예방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우리 몸에 좋은 이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독성을 해가지고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막게 증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염증들이 이 피부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피부염 보시면은 이 영어로 소라이시스라고 있는데 이게 건성이에요. 그래서 건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대략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체계까지 교란시킵니다. 네. 그 말은 제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 피부 미생물 뭐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면역체계가 교란이 되면 피부 과민 반응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피부에서 정상적인 미생물이나 자기 자신의 세포에도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원래 가만히 있어야 세포들을 그래서 피부 염증과 손상을 악화시키게 되는 거고요. 건성은 이게 보면은 이게 그래서 건성은 이제 피부에서는 피부의 면역 세포인 이 T세포라고 이제 불리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원래 잘 있어야 할게 과학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환들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두껍게 만들고,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껍질처럼 되게 두꺼운 이제 그런 각질을 생성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미생물 불균형이 피부의 호르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제 올려주게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피부가 정상적으로 이제 증식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는 이게 주관 이제 그런 주기를 원래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증식이 되고 또는 사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한 예로는 이제 원형 탈모증이라는 게 있어요. 탈모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원형 탈모증이라는 건데. 면역이 과다하게 이제 손상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 이제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증 환자의 피부에서는 피부 성장 엔자인 그 BGF라는 게 감정 관찰 피부의 미생물 불균형을 이제 이렇게 불균형으로 인해서 초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하기 이전에는 이게 뭐 어떤 줄 알았는데 원형 탈모증 이러한 환자들 또한 피부 미생물의 불균형, 즉, 네,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도 잘 아시죠? 피부 미생물의 불균형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모든 질환 중에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거든요. 네, 근데 스트레스가 많은데 피부 미생물 불균형이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피부의 세포에 세포 안에 핵이 있잖아요. 그 핵 안에 D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서 노화의 암과 암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피부에 피부가 재생능력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재생능력이 피부의 환자의 피부에서는 이제 피부의 항산화 효소라고 불리는 SOD라는 게 이게 원래 있어야 하는데 특히 피부암 환자에서는 이 SOD 즉 부분이 원인이 피부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다 초래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말코란과 우울증과 뇌질환